농협대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1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차 합격에 지금 기쁨을 만끽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쉽게 1단계에서 실패의 경험을 하게 돼서 농협대 면접을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 1차 좋은 소식 못 들은 수험생들은 좀 더 노력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지금서부터 1차 합격한 학생들 기쁨은 잠시입니다.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제2단계 전형 농협대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최종 승리하는 자만이 최후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농협대 면접과 관련해 가지고 스팟 면접팀에서 여러분에게 파이널 강좌 부분 것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협대 면접은 세 가지 전형 모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왔고, 저희 스팟 면접 논술팀에서 주로 지금까지 담당을 해왔습니다. 스팟 면접팀, 이번에 파이널 면접 특강으로서는 오후반, 저녁반, 그리고 특별 피드백반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5시까지, 내일서부터 시험 전일까지, 즉 면접 보는 그날 전까지 매일같이 수업이 있습니다. 저녁반 또한 6시, 9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후반을 선택하든 저녁반을 선택하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3회, 많게는 9회, 10회까지도 작년에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즉 최소 3회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고 모의 면접을 충분히 연습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할 겁니다. 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자신감 있게 가서 면접 볼 수 있어. 그러면은 시험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학생들은 1, 2회 혹은 몇 회 더 신청을 해서 자신의 마인드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면접장에 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면접장 가서는 여기서는 실전처럼 준비를 하고 실제 농협대 가서는 연습 한 번 더 한다 하는 그와 같은 부담 없는 자세로 가서 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면접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네, 특별 피드백반 관련해가지고서는 현장 학원에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학생들이 왔다 갔다 불편하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오후반 수업을 듣고 그리고 식사하고 저녁반 수업까지 해서 하루에 6시간 할 수 있는 코스웍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하루 오면은 6시간 연습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일부 지방에 있는 수험생들은 친인척을 통해 가지고 서울에 또는 경기권에 숙소를 만들어 놓고 오후반을 지속적으로 혹은 저녁반을 지속적으로 출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시간표를 구성해 두었으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농협대 합격을 위해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 농협대 면접에 대해서 스팟 면접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또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농협대 면접 오프라인을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농협대 면접 온라인 특강 관련해서 강좌 부분 거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그리고 또 상황형 심층 면접 심지어 면접 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농협대 온라인 강의를 오프라인 등록자에 한해서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 모의 면접을 하고 자신의 온라인 신청을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연습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농협대 면접, 마지막 관문이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의 길로 나아가기 바라겠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에서는 그간 오랫동안 축적된 농협대 면접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농협대 합격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팟 논술 면접에서 전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